하루 만에 조회수가 10만이 넘었다. 대박 아니냐, 이 정도면? 내가 네 속 모를 줄 알아? 일부러 사고치고 일부러 니들이 올린 거지. 네 속 뻔히 다 보여, 임마. 속이 뻔히 보인 인스타인 건 저 위쪽에서 먼저 한 거 아닌가? 야, 그렇다고 꼭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냐? 네가 무슨 반항기의 애냐? 네, 사춘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얼마나 건들면 다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고 저 위쪽에 얘기해서 나 좀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래요. 나 같은 놈 건드려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다고요. 에? 이번 주 안에 각자 원하는 경찰서, 부서 써서 제출해. 아,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짜 갈 수 있는 거예요? 응. 총장님 지시사항이니까 무조건 간다고 보면 돼. 우와. 그러면 서울, 강남 가도 돼? 가도 돼. 근데 각자의 여건, 능력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 괜히 갔다가 적응도 못하고 쫓겨나지 말고. 아, 그러면 어떻게 이번 기회에 서울 본청으로 입성을 딱 한번 해? 형, 거의 하면 일만 주관하게 해야 돼. 같이 가자, 강남. 거의 물이 최고잖아, 서울에서. 강남? 니들 서울 가서 집 살 돈은 있냐? 서울역에 노숙하면서 출퇴근할래? 그걸 생각 안 했네. 에이씨. 아무래도 좀 수상하지 않아요? 아니, 왜? 갑자기 우리한테 선심을 써? 내가 볼 때 청장은 핑계고 서장의 계략이야, 이거는. 서장님이 왜? 요즘 우리하고 서울 얼마나 좋은데? 딱 보면 모르겠냐? 내가 보경 씨랑 사귈 것 같으니까 나 쫓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나만 쫓아내면 이상하니까 다 같이 싸잡아서 보내려고 하는 거지.